강서구 방화동에 모여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의 이전은 방화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진성준 의원을 만나 현재 진행 상황과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모든 건설 폐기물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소음, 또 특히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개화 아파트, 서광 아파트, 동성 아파트, 세 개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 22개 동에 1578가구가 하루 800대가 넘는 그 중형, 대형 화물차들이 오가면서 내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오래전서부터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거 하루빨리 좀 이전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숙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내보내고 싶은데 이걸 받아가고 싶은 데가 없으니까 서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제대로 좀잘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우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할때 우선 정확하게 환경오염도를 좀 평가하고 측정해야 되겠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가 서울시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환경오염도를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환경오염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과학적 데이터로 측정하도록 하는 체계는 이제 갖추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강서구, 또 서울시의회, 또 강서구의회, 또 국회의원까지 함께 힘을 합쳐서 이걸 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보자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서울시가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벌써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간에 이게 왜잘안 됐는지,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전해 내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 그야말로 아주 현실적인 방안들을 좀 논의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되, 이것이 이전할 때까지는 어쨌든 환경오염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또 이것을 환경오염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울시가 그간에 이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들을 많이 했는데 이 연구 용역들이 핵심을 짚지 못하고 주변 사안들만 긁어대는 용역이어서 실제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 연구 용역을 좀 하자 해가지고 연구 용역 예산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데 근데 우리는 이전해서 내보내고 싶지만 다른 데는 이렇게 먼지 나고 소음 나는 것을 누가 받으려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현재 착수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우선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주변 지역을 설득을 하되 이것만 갖고 되겠어요. 그 지역에도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마침 인근에 있는 김포 지역이나 인천 지역은 5호선 전철을 연장하고 싶다는 소원을 갖고 있어요. 또 김포나 인천뿐만 아니라 강 건너인 고양시에서도 5호선 열차가 강 건너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화동 차량 기지를 그쪽으로 이전해 가고 그래서 거기까지 자연스럽게 철길이 놓이게 하고 그거를 이전해 갈때그 인근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도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지어서 운영하도록 할 테니까 함께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역 주변 지역에서는 5호선 연장을 위한 차량 기지는 가져가겠지만 건폐장은 못 가져간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대안도 고민해야 된다. 지금 강서구의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서울시 전역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분류한 다음에
이제 태울 것은 태우 소각장으로 또 매립할 것은 매립장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서구가 모든 짐을 다 떠안게 된 거죠. 부담을. 그래서 이건 불합리하다.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가 자치구 내에서 발생하는 그 건설 폐기물 또 공사장의 생활 폐기물들은 구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서울시 조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 조례가 현재 준비 중입니다.